저도 당구 참 좋아하는데요. 이분 실력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다가 이제 탈출한 딸 셋맘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노화의 시계를 되돌려 인생의 황금기를 즐기다는 주부 지윤 씨. 굉장히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 좀 많이 들으세요? 좀 많이 들어요. 너무 창피하지만. 50대 나이에도 기미 잡티 없이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가 돋보이는데요. 그녀는 20대 딸을 3명이나 둔 딸 부잣집 엄마라고 하는데요. 동안 외모 덕분에 가끔 딸과 자매로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딸들에게는 노력의 아이콘이자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엄청 열심히 하시죠. 아침 저녁으로 관리하시고 피부에도 신경 쓰시고 먹는 것도 신경 쓰시고 많이 신경 쓰시죠. 지윤 씨 동안의 1등 공신은 바로 주름 없이 깨끗하고 투명한 피부. 50대 나이에도 건강한 젊음을 유지 중인 지윤 씨. 하지만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아픔의 세월이 길었답니다. 20대 초반부터 피부 습진, 홍조, 건조증이 수시로 재발되고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피부가 원래부터 별로 좋지 않았어요. 20, 30대는 거의 그 버즘? 그런 게 있을 정도로 몸이 계속 간지러워서 밤에 자면서 긁고 평상시에도 긁고 그러니까 상처 나고 피날 정도로 긁었어요. 그래도 시원하지 않으니까 계속 긁으니까 상처가 또 상처가 되고 또 상처가 되고 그래서 제가 건선이라고 그것까지 온 적도 있어요. 피부 조직 깊숙이 염증을 일으키는 건선은 방치하게 되면 면역체계 약화는 물론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죠. 20대부터 피부 기능 저하를 겪으며 30 이후에는 급격한 피부 노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출산 이후에 이렇게 눈가에 니은자 기미라고 하는 게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되게 많이 고생했어요. 지난 20여 년간 그녀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악몽 같던 피부 질환과 급격한 노화. 깊은 우울감에 자존감까지 떨어지면서 마음의 상처도 많았다는데요. 하지만 노력 앞에 장사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아름다운 중년의 힘 지윤 씨. 현재 피부 상태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떨려요. 지금 모공과 주름 그리고 색소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걸로 이제 나타났고 이제 피부 장벽도 굉장히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지금 피부 나이는 약 45세 정도 피부 나이 상태로 이제 측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낮은 편이네요. 실제 나이보다 6년이나 어린 40대 피부 나이. 색소 침착, 주름, 모공, 피부톤 모두 평균보다 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는 두피 상태를 확인했는데요. 한눈에도 빈 곳이 없어 보이는 두피 상태. 게다가 모발까지 아주 건강해 보이는데요. 가르마 라인을 봐요. 네. 가르마를 보면 나이를 알 수 있거든요. 여기는 굵은 게 세 개. 네. 원래 가르마 라인에는 두 개, 세 개짜리가 잘 없어요.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조금씩 잃어버리는데 그것이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갖고 50세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네. 굉장히 좀 드뭅니다. 네. 저랑 바꾸죠. 두피 또한 피부인 만큼 피부의 표피층인 두피가 건조해지고 유수분의 균형이 깨지면 두피의 각질이 늘어나는데요. 우리가 얼굴 피부잖아요. 그대로 위로 올라가면 두피입니다. 같은 피부입니다. 두피가 전체적으로 건강해야 그 두피 속에 피부 부속기 중에 하나인 모낭이 힘차게 운동을 해서 모발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실험쥐의 세라마이드 합성을 억제했더니 몸 전체에 탈모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즉, 세라마이드가 강화되면 두피의 피부 장벽이 튼튼하게 유지돼 모발을 잡아주는 모낭 세포의 힘이 강해져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현재 한국인의 탈모 인구는 1천만 명에 육박하며 탈모 환자의 10명 중 4명은 여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하고 건조한 날에는 피부 관리에 더 신경 쓴다는 지윤 씨. 딸과 함께 관리 중인데요.
나이가 점점 먹다 보니까 여자들이 목주름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그 목 순환 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거 하다 보니까 피부에도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피부가 얇아 주름이 생기기 쉬운 목. 지윤 씨 나이트 없이 매끈합니다. 피부는 겉보다 속. 피부 장벽 회복의 중요함을 알게 됐다는 지윤 씨. 바르는 방식보다 먹는 방식에 더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되는 아보카도와 수분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토마토 등은 냉장고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군요. 또 하나, 염증을 유발하는 식재료는 제한하고 굽거나 튀기지 않은 조리법을 선호한다는데요. 무엇보다 피부 질환과 노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다고 합니다. 바로 무너진 젊음의 장벽을 튼튼하고 촘촘하게 회복하는 것. 그래서 챙기게 됐다는 지윤 씨만의 노하우. 저 아는 지인이 프랑스를 갔다가 이걸 알게 돼서 가지고 오셨대요. 그리고 그때 한창 또 되게 건조해서 힘들어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서서히 찾아온 긍정적 변화들. 그러니까 얼굴 톤도 밝아지고 그리고 더 생기있어지고 피부도 되게 촉촉해지고 맑아지고 건조함이 많이 덜한 것 같고요. 건조함이 덜하다 보니까 주름도 좀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옅어진 것 같달까? 그리고 이렇게 만지면은 약간 좀 탱탱한 그런 느낌? 그런 게 좀 더 드는 것 같아요. 과거 혹독한 시간을 겪은 만큼 지금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피부 장벽 관리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라티크는 지윤 씨 피부 건강 회복에 어떤 도움을 준 걸까요? 논문에 의하면 세라티크 섭취 8주 만에 얼굴의 피부 보습이 개선되었고 전신의 피부 건조감 역시 감소했다고 합니다. 젊고 건강한 피부는 삶의 큰 활력까지 불어넣어줬습니다. 자신처럼 피부 건강을 잃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본인의 경험담을 나누고 조언을 하며 건강 전도사 역할도 하고 있다는 지윤 씨. 일단 활기차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오늘은 누굴 만날까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이제는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너무 행복합니다.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듯 피부 건강도 삶도 촉촉하고 풍요롭게 채워가는 지윤 씨입니다. 피부 장벽 속 세라마이드의 작용에 맑은 피부와 피부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세라티크. 세라티크는 천연 식물성 세라마이드로 식약처에서 피부 건강을 위한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세라티크는 피부 장벽 속 세라마이드 재생과 합성에 도움을 주는데요. 세라티크 섭취로 피부 장벽이 회복이 되면 자외선에 의해 진피층이 손상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세라티크를 섭취했을 때와 섭취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를 했더니 세라티크를 섭취한 후에 자외선을 쏘인 피부는 섭취하지 않고 자외선을 쏘인 피부보다 콜라겐 함량이 48%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세라티크 섭취로 인해서 탄탄한 피부 장벽을 유지하는 경우 콜라겐의 분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